검사 이 대필을 수기로 한 7명은 제2 여순반란 사건을 일으킬 목적으로 겁양을 도모했으며 마을에 침입 경찰 시설을 습격하여 순경 2명을 살해하고 방화살인 교량 폭파 등으로 사회 불안을 조성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는 군사 반란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검사는 공영법 제5조의 의거총사령을 구행합니다. 이 대필 재판장님, 우리는 휴가병이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까마귀를 잡았을 뿐이요. 사람을 죽였으면 누구를 죽는 건지 시체가 있어야 하지 않소이까? 시체도 없는 살인죄가 어디 있소? 상소하겠소? 재판장, 우리는 군 검찰 조서를 믿는 바이다. 상소는 없다. 봄 재판장은 검사의 구형을 받아들여 공영법 제5조의 의거 피고인들 7명 전원에 대하여 총사령을 선고한다. 탕탕탕 일어나 퇴장한다. 여기저기서 가족들 통곡하며 온다. 강수님, 절규한다. 재판장님, 우리 남편은 빨갱이가 아니라 국군이요. 국군, 여보, 두 아버지. 이 대필, 눈길로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 머리를 뒤로 하고 감수들에게 끌려 사라진다. S-84 3피탈 몽타주. 7명의 사형수를 기둥에 일려 횡대로 묶여있다. 성체는 알몸이고 얼굴은 모두 두건이 씌워져 있다. 경찰들 담벽에 뚫린 총안구로 사형수를 겨눈다. 가족들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본다. 이 대필, 반달곰 가슴처럼 검은 털의 바탕에 여덟 팔자 하얀 털이 수북이 나 있다. 강수님, 두야 내 아버지 저기 계신다. 네, 아버지가 불쌍하구나. 세상이 너무 잔혹하구나. 집행관, 거총 조준 발사. 이탕 타타타타타타탕. 사형수들, 몸을 떨며 죽어간다. 경찰들, 트럭 타고 사라진다. 장소 8, 두의 손에 돌을 쥐어준다. 아이들, 저만치 달리는 트럭에 돌을 던진다. 가족들, 숲에서 튀어나와 시신을 수습해간다. 강수님, 시신을 내려 품에 안는다. 여보, 죽지 마, 살아나요. 어서 일어나요. 여보, 두, 아버지 손을 잡고 끈다. 아버지 죽지 마, 엉엉. 아버지 일어나, 집에 가자, 엉, 일어나. 아빠, S-85, 뚝성 가까 몽타주. 비탈길 엉덕에 많은 오두막집 보인다. 강수님, 울타리와 마당에 빨래 널고 있다. 두, 살인문 열고 나간다. 난무한 옷차림의 아이들, 한강변에서 달리기 한다. 맨발로 두 명씩 달리기를 한다. 이두, 덩치 큰 애와 달리기를 한다. 이두가 앞서간다. 아이들, 바위 위에 깡통 올려놓고 돌을 던져 맞추기를 한다. 아이들 실패한다. 이두, 깡통을 맞춘다. 깡통이 소리를 내며 멀리 날아간다. 아이들, 박수친다. 아이들, 강가에서 돌 던지기를 한다. 물오리가 날아오른다. 이두, 날아가는 물오리에 돌을 던진다. 물오리 돌에 맞아 떨어진다. 아이들, 달려가 물오리를 들고 온다. 아이들, 강가의 버드나무 위에 오른다. 강으로 뛰어들어 다이빙한다.